봄에 단풍 들겄네. 어느 시인의 탄성처럼 감탄사가 절로 나는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지원입니다. 가을을 만나기 위해 떠나온 여행. 제가 선택한 여행지는 문화유산 방문 코스 중 한 곳인 서원의 길입니다. 서원의 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을 연결한 대장정의 길인데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아름다운 여행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곳에서 한국의 가을 정취를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 서원으로 떠나보시죠. 그 첫 번째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도산서원입니다. 대표적인 유학자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인데요.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여겼던 퇴계 이황. 서원에서는 퇴계의 청렴하고 초연한 선비정신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도산서당입니다. 툇마루에 걸터앉으니 그 옛날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진도문을 지나면 서원구역이 펼쳐지는데요. 퇴계 이황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지은 추모 공간이자 학습 공간입니다. 그 시절 도산서원 유생들의 생활과 도산서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해설을 들으며 그 시절을 간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이 특별한 경험도 놓치지 마세요. 선비들의 향취와 한국 서원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산서원에서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동에는 도산서원 외에도 유명한 서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하회마을 안에 위치한 병산서원이 그곳입니다. 병산서원은 앞쪽의 낙동강과 주변 산들이 병풍을 둘러친 듯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누각에 올라 바라본 병산과 낙동강의 풍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의 품 속에서 공부에만 정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교육과 철학의 중심이자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서원. 병산서원 역시 서원의 근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국 서원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동을 떠나와 다른 서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서원을 찾아왔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 경내에는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은행나무가 공자의 가르침과 학풍을 뜻한다고 합니다. 무성서원의 강학 공간인 명륜당은 공자의 현실 참여 사상을 반영해서 지어졌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한말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이자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서원. 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 서원의 길을 따라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번에 방문한 세 곳 외에 나머지 여섯 개 서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아홉 개의 서원을 잇는 길,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